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터크스핀을 알려드릴게요. 터크스핀 아시죠? 이렇게 와서 너무 세게 부딪혔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다리가 흘러내려가지고 약간 무슨 지그재그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서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랬는데 오늘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선 촬영 후 인트로라고 했잖아요. 아니, 무슨 카메라를 내리꽂았어요. 안 그래도 키 작은데 더 작게 나오니까 한번 즐감하세요, 여러분. 그럼 함께 보시죠. 망했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터크스핀을 같이 해볼게요. 터크스핀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립이 위에 잡을 수, 이렇게 잡기도 하고, 요렇게 잡기도 하고, 요렇게도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슉! 돌리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터크스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대부분 실패각이 요걸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했는데,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배가 안 닿고. 맨날 다리가 뭔가 어정쩡하게 오른발이 어정쩡하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이게 폴이 배랑 허벅지랑 사이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고 밑에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 자세가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배가 이렇게 딱 허벅지랑 배 사이에 폴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요렇게 있어야 되는 동작인데 항상 약간 요렇게 돼 있달까? 그쵸? 약간 요렇게 돼 있어. 뭔가 Z자가 되는 것 같아요. 곰벌레처럼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뭔가 이렇게 Z 느낌으로 되는 느낌.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터크스핀 할 때는요, 이쪽으로 할 때는 지금 이쪽으로 했잖아요. 뭐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려 있을 때찰때 오른발이 빨리 올라와줘야 돼요. 오른발 허벅지랑 여기 오른발 허벅지가 딱 지탱을 해주면서 여기가 딱 지탱을 해주면서 딱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보면은 내가 높이 이렇게 딱 뛰쳐 올라가가지고 배를 딱 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왼발만 자꾸 신경 써요. 왼발을 많이 올려야 될 텐데 하면서. 왼발 차려고 하다 보면은 왼발은 올라가 있는데 오른발이 밑에 꼬꾸라져가지고 이게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크스핀을 할때 밑에 있는 발, 이쪽으로 하면은 왼발, 이쪽으로 하면 오른발이잖아요. 밑에 쪽에 있는 허벅지가 얼른 올라와줘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딱 하면서 눌러주고 딱 넘어가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위에 있는 발 올려 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위로 갈 거를 올리려면 얘는 요로 가고 얘는 요로 가고 해도 밑에 있는데 어떤 걸더 먼저 올려서 딱 지탱하고 있는 게 쉬울까요? 더 위로 올라가는 건더 많이 차야 되잖아요. 얘를 지탱해서 뭘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한 번에 배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배를 붙이러 가는 건 맞지만 일단 오른발이 얼른 안쪽으로 빡 들어와줘야 돼요. 오른발이 그래서 이렇게 말고 더 안쪽으로 확 누워서 여기 안쪽으로 여기 말고 여기 안쪽으로 거의 골반 여기 약간 홀팬츠 입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에 딱 걸쳐서 바로 이렇게 올수 있게끔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1번은 이 다리가 이제 빨리 와야 된다는 걸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녹화를 누른 기억이 없는데 녹화가 눌러져 있네요? 저 요새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전에도 에어컨 안끈것 같아가지고 집에 갔다 다시 또 왔다가 끄고 가고. 근데 와서 보면은, 끄고 가려고 와서 보면 다 꺼져 있어요. 다 정리가 돼 있어. 노래도 뭔가 다안끈것 같아가지고 다시 와서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지금도 녹화를 누른 기억이 전혀 안 나서 내가 막 말을 지금 하다 가서 봤는데 녹화가 너무 잘 되고 있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EBS에서 해주길래 오랜만에 봤는데 네, 정우성을 위한 영화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리를 이제 1번 체크를 했잖아요. 이거를 잘 하려면 2번 몸도 오른쪽으로 많이 누워줘야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말고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몸이 여기 있으면 다리만 어떻게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몸도 같이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동작인데 그럼 몸이 이렇게 오려면 어디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팔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왼팔이랑 오른팔이 잘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왼팔 당연히 우리가 쓰는 힘 똑같이 쓰고 오른팔이 딱 받쳐가지고 이걸 딱 받쳐요. 여기 우리 구스맥 뭐할 때처럼. 딱 붙여서 얘가 볼확 밀어주고 얘는 확 땡기면서 나를 들어 올려주면서 얘를 딱 받쳐서 받친 힘으로 몸을 돌리면서 이게 천천히 될란가? 받친 힘으로 밀고 땡기고 팔이 받치고 있으면서 몸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른발 올려서 이렇게 딱 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른발 밑에 있는 발 요로 하면 왼발이겠죠? 요로 하면 오른발, 밑에 있는 발 먼저 여기 허벅지 중간 부분 말고 여기가 아예 어깨 여기 틈이 없게 쫙 앞으로 딱 빼서 눕는 거 요거 그러면 요렇게 잡고도 눕고 요렇게 잡고도 눕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오케이죠?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왼발에다가만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오른발, 밑에 발 찍고 몸 돌리는데 오자 얘를 이용해서 확 밀면서 넘어가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해요. 볼 수도 있어. 터크로 넘어간대. 팔뚝 붙여. 돌려서 여기서 뭘로? 오른발 리킥. 요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크 스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토크 스핀 굉장히 쉬운 거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더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 먼저 샥 보내면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